에너지 고갈과 기후 위기, 러시아발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 등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자원 안보가 중요한 시기. 주변국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 바다와 인접해 있는 중국과 일본이 공격적인 물리탐사와 탐사 시추를 통해 심해 자원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석유 가스 탐사를 위해서 육상, 해양 막론하고 이제 시추한 숫자는 약 71회 정도인데요. 그 2024년 기준인데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11배, 중국은 약 700배. 단순히 시추를 하는 시추공의 숫자가 그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일본과 중국이 공격적인 물리탐사와 탐사 시추를 진행하는 위치가 우리 바다 가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주변 해역은 크게 8개의 광구로 나뉘어 있습니다. 서해의 1, 2, 3광구, 남해의 4광구와 5광구, 6-2광구와 7광구, 그리고 여러 광구가 걸쳐져 있는 JDG까지. 우리의 동해가스전은 바로 이곳인데요. 일본은 우리의 동해가스전 인근에서도 지속적인 물리탐사와 탐사 시추를 진행해 왔습니다. 우리 바다와 매우 가까운 위치죠. 이러한 사실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동해 가스전 2021년까지 우리가 개발을 했었는데 거기 이제 바로 옆에 일본이 여기서 3차원 탄성파 탐사 했던 영역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여기 실제로 시출했습니다. 아주 최근에 했어요. 2016년과 22년에 했는데 여기서 가스를 발견을 한 거죠, 일본은. 여전히 우리가 아직 시추를 제대로 해서 확인을 해보지 않은 바다가 굉장히 많은 영역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정밀한 어떤 해석을 통해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공 확률을 다각도로 분석하며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을 때 주변국들은 우리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빠르고 적극적인 심해 자원 확보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심해 자원 확보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석유 탐사에 있어가지고 성공과 실패에 대한 온도가 다릅니다. 20% 성공 확률, 그 POS라고 합니다. Probability of Success라고 석유 전문 용어인데 그러니까 리스크들을 다 걸러냈을 때 몇 퍼센트 정도 여기서 탐사를 했을 때 석유가 나올 수 있을까 이걸 따지는 건데 그게 이번에 한 20% 정도 된다는 건데요. 만약에 20% 정도의 성공 확률이 있는 걸 뚫어라. 만약에 중국에서 그렇다면 4만 8천 회를 뚫을 수 없었을 겁니다. 만회 뚫을 수 있었을까요? 실패해도 좋으니까 일단 뚫어봐라.